생새우살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몇 마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무게로 일단 300g인데 한 20마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0마리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게가 무게 기준으로 가서 자, 뒤쪽으로 살짝 보여드리면 다 손질되어 있어요. 손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머리, 내장, 꼬리 다 제거되어 있죠? 깨끗하게 다 손질되어 있어서 여러분 받으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파스타, 감바스, 리조트, 그리고 이유식까지 넣어요. 이유식에 넣어도 될 정도로 화학적 첨가물이 전혀 없고 온리 새우살만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괜찮죠? 급속 냉동해서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남극의 깊은 곳에서 살던 걸 딱 잡아가지고 급속 냉동해서 와서 그런지 식감이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그쵸 그쵸. 새우살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다 즐기실 수 있어요. 볶음밥도 괜찮겠다. 그리고 볶음밥도 괜찮아요. 새우살도 그냥 이 버터구이처럼 버터에만 구워도 맛있어요. 네. 어 하나 둘 셋 넷. 전복. 다섯. 와. 전복 버터구이. 아 전복 자를 필요 없이 통으로 하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깝긴 하지만 급하게 라면 드셔야 될 때 그 라면에 전복 하나 넣어보시잖아요. 아 전복 라면. 요리가 됩니다. 요리가 돼요. 오. 으아. 놀리는 거죠, 지금 저기. 앞에 지금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오늘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복, 활전복, 이거 수산대전이고. 네. 살아서 배송 가기 때문에. 회로도 보여드릴게요. 드셔도 돼요. 회로도 드셔도 돼요. 회로도 보여드릴게요. 회도 한번 여기 타이트하게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살아 도착합니다. 네. 닫아보시면 회가 이렇게 막. 뭐 움직여요 전복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자 저희가 그냥 커팅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손질하는 거 받으신 다음에 손질한 다음에 저희가 그냥 날라리 딱딱딱딱 서서 이거 술안주 1등 아니에요? 아 너무 괜찮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전복이 너무 쫄깃쫄깃 아 뭐 찍지도 않고 먹어 고수다 그냥 드셔도 돼요 살아있어서 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PD님 울어요. 웁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감바스 해드릴까요, 이제? 감바스. 이렇게 오일을 좀 가득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올리브 오일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기름이 뭔가 좀 이제 열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약간 칼칼한 맛 나야 되니까 이게 이름이 무슨 페페론치노니? 페페로니, 페페론치노니. 페페론치노. 페페론치노. 자, 울지 마주 매번 감성합니다. 오아시스 때문에 해서 이거 먼저 넣으세요. 그러면 약간 네.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면 그냥 얘네가 튀겨져 버리니까 네. 한 요 정도 온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네. 자, 한국 사람은 뭐다? 마늘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그 깐마늘도 있는 거 아시죠? 구성에? 네, 저희가 다 마늘이 까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구성에 깐마늘 있고요. 무농약 국내산 100%로 소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쓰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자, 보시고. 자, 오아시스 수산대전은 여러분 조금 빨리요.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매진돼요. 속상하게. 그다음에 여러분. 너무 맛있겠는데 내가 세상에 감바스를 안다니. 그 다음에 뭐 들어가냐면 이거 보세요. 이야. 저희가 새우에 밑간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는 자연산 붉은 생새우 살입니다. 아 새우 봐. 네. 어떡해요 새우? 자 그림의 떡이에요. 아 피디님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어떡해. 자 새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바스 해드릴게요. 근데 원체 양이 많으니까. 감바스도 어느 집 가서 시키면 있잖아. 너무 새우가 없어. 무슨 마늘탕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저희는 양 많으니까 붉은산 생새우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할인율 높을 때요. 깐마늘 많이 구입해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쟁이시면 됩니다. 너무 괜찮죠. 네. 자, 해서 튀겨서 이거 튀긴다는 느낌보다는 감바스는 약간 기름을 끓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자, 동호님 저희 깐마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고프다. 자, 익는 동안 여러분 마늘 듣고 오세요. 오늘 참기가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0% 무농약입니다. 무농약 국내산 100%로 무농약 깐마늘이어서 이미 여기 다 까져 있어요. 제가 아까 같이 요리할 때 손질을 했는데 간편한 게 뭐냐면 딱 끝부분만 커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맞습니다. 모든 곳에 마늘이 다 들어가니까 할인율 높을 때 쟁이셔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너무 괜찮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여러분 다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국내산 또 무농약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저희 이거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했어요. 10대 건강식품으로.
예전에 저희 막 클 때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당군신화 보면 마늘 먹어야 사람 된다고. 동원님 오늘 그 사람 좀 됩시다.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게 마늘이고요. 언제 어디에든 다 들어가니까 오늘 가격 혜택 너무 좋을 때 챙기시면 좋고요. 그쵸. 자,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붉은 생새우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집에서 따로 손질 안 하셔도 돼요. 네. 다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내장, 꼬리 없어요. 다 손질되어 있어요. 급속 냉동해서 바로 한국으로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쫄깃쫄깃한 맛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 저 말이 오늘 주연님 동원님 엄청 신난 거 느껴져요. 저희가 수산대전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수산대전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서 전복. 여러분들 왜냐면 할 때마다 자꾸 매진이 돼가지고 아,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오늘은 활전복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감바스인데 여러분 이렇게 드셔도 돼요. 저희가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보내드리는 버터를 통해서 같이 버터구이 드셔도 됩니다. 그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후추 간만 조금 다시 한번 더했어요. 네, 오아시스 감바스 새우 밑간 레시피 소금 한 꽃집 후추 맛술 한 숟갈이죠? 밑간 해주세요. 와주셨네요. 와, 여러분 집에서 한 감바스 한번 구경하실래요? 네. 새우가 대부분이에요. 새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집에 쟁이셔도 돼요. 마늘도 저희 거 마늘 해가지고 같이 넣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감바스를 하다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진짜 많이 넣으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막 그 빵에, 이 오일 빵에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고. 아, 맞다, 맞다. 여기다가 만약에 기름 조금만 두르고 면 넣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오일 파스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저희가 네. 그거 알죠? 감바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저희가 그냥 방금 넣어서 마늘이랑 같이 볶았어요. 나 너무 잘 만들었어, 완전. 와, 비주얼 짱. 새우 되게 크죠, 여러분? 네. 새우 되게 비주얼 큽니다. 짱짱이다, 진짜. 오늘 완전 진짜 어디 레스토랑 갈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늘도 있죠, 새우도 있죠. 여기다 전복으로 감바스를 하면 이상하려나? 아, 집에 초대해야겠다. 왠지 진짜. 막 여러 개를 막,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저것 막 요리를 시도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늘어요. 진짜 많이 늘으셨어요. 나 마늘 너무 좋아하니까 저 마늘 완전 킬러거든요. 네. 마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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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넣을 거야. 두 배, 세 배 넣을 거야. 오빠 감바스 해줄게. 진짜 진짜. 아니 집에서 만약에 신랑이 이런 거 감바스. 여러분 와인! 오늘 와인 한잔 하세요. 진짜 깜짝 놀라겠다. 이렇게 해주면. 오늘 와인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발효종 바게트 빵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바게트. 네, 오늘 천연 발효종 치즈 바게트도 여러분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진짜 실제로 감바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빵이 약간 기름을 살짝 이 기름 자체가 엄청 이 기름 자체가 이거 파슬리 가루 어디 갔지? 내가 쓰던 거? 뿌려 드릴까요? 그거 한번 봐 주세요. 뿌려 가지고 비주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쵸 파슬리 가루 저희도 있습니다. 아,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감바스 가로수길 가서 먹으면 거의 2만 원인데. 감바스 비싸요. 저기 빵 위에다가 새우 하나, 마늘 세 개 이렇게 올려서 기름 푹 찍어가지고 먹는 건데 여러분 너무 신났죠 저희? 오늘은 꾸러미로 오시면 여러분 지금 감바스 가로수께서 2만 원 드셨어요? 저희 지금 전복까지 포함된 가격이 3만 원대인데 3만 원이라 보시면 돼요. 3만 800원입니다. 네, 접시 끝에 잡아요. 네. 와,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 향 들어가겠다. 나 세수하는 줄 알았잖아. 향 왜 이렇게 좋아? 세수하는 줄 알았잖아. 와, 향 너무 좋다. 너무 맛있죠. 나 너무 잘 만들었죠. 아, 어떡하지? 나 사실 저 전복에서도 너무 행복했는데. 아, 아직 일러요. 아직 일릅니다. 전복에서 행복하게 이르고요. 요거 올리브오일 쓰는 게 좋죠. 오일은 올리브오일이 제일 맛있대요. 새우 올리고 기름 살짝 찍어 볼게요.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진짜. 자. 보이시죠 여러분? 빵 위에 살짝 올려서 기름에 살짝 찍어가지고 이 정통이거든 완전 그렇게 먹는 게 이렇게 해서 살짝 기름에 적셨어요 빵을. 그쵸? 자, 이제 먹겠습니다. 조동호 출세했네요. 우리 당진에서 친구들이 보면 야 동호야 너 좋은 거 많이 먹더라 너 부자인가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동호 부자 됐나 봐. 근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감바스. 나 감바스 먹고 있어. 감바스 먹고 있어요. 감바스. 자, 오. 저 빵 그냥 살짝 구워도 맛있는데 감바스랑 함께라니 너무 맛있죠. 그린로즈님 안녕하세요. 빵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자, 빵도 보여드릴 거예요. 빵에 치즈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행복하다. 아들이 외식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진짜 오아시스 만나고 나서부터 새 올라갔어요. 마늘 올라갔어요. 집에서 제가 감바스를 다 만들었네요. 와, 바게트 진짜 너무 맛있다. 촉촉해요. 딱딱한 빵 아니에요. 감바스랑 먹기 최적화되어 있어요. 진짜 외식비 줄고 냉장고 가득 채워줘서 너무 좋으시다. 03012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 오늘 새우도 즐기실 수 있고요. 왜, 전복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다고 말 안 해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진짜 그냥 여러분 드셔보셔야 돼요. 정말로.